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후 5시 3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예이츠는 그 영국의 시인이죠. 그 예이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BBC 선정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 이렇게 나옵니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이츠인데요. 이 사람이 예이츠의 모습이죠.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국적은 아일랜드. 1865년 6월 13일에 태어나가지고,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 왕국 더블린 샌디 마운트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1939년 1월 28일에 사망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73세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공화국 망통. 프랑스에서 사망했네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사망은 프랑스 공화국 망통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시인, 극작가요, 정치인이, 정치도 했다고 나오네요. 시인이면서 극작가이기도 했고, 뭐, 정치계에서도 활동했었던 적이 있었나 보죠. 여기 이렇게 서명이 사인한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도종환.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를 발표한 도종환 씨가 시인이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교사이면서, 그 다음에 정치인이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이 사람이 예이츠죠. 아일랜드의 국민시인, 극작가,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대표적인 시인 중한 명이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전 세계를 대표한 시인이다. 192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아일랜드인 첫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애. 어린 시절,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1865년 6월 13일 더블린에서 태어난다. 예이츠의 아버지 존 버틀러 예이츠는 변호사였지만 나중에 초상화 화가가 되었다. 처녀 시절 이름이 수잔 블랙스펜인 어머니는 아일랜드 슬라이고의 부유한 상인의 딸이었다. 사람들은 예이츠가 아일랜드의 압도적인 가톨릭교도 사이에서 강력한 소수를 대표하는 영국계 아일랜드인의 프로테스탄트 전통을 이어받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런던에서 학교에 다닐 때도 아일랜드의 영상으로 가득 차 있어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낄 정도였지만 아일랜드에서도 두 가지 역사적 전통에서 분리된 채 있었다. 왜냐하면 카톨릭 교도들과는 신앙을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프로테스탄트들은 출세만 생각하고 있는 듯해 보였기 때문이다. 예이츠는 존 오선, 스위프트, 에드먼트 버크, 올리버 골드스미스, 조지 버클리 같은 유명한 영국 문인들과의 문학과 사상에 나타나 있는 18세기 찬란한 프로테스탄트 앵글로 아일랜드의 전통을 존중했다. 그러나 이 전통은 이제 쇠퇴해가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 시대는 가톨릭 전통에 유리하며 영어보다는 아일랜드어로 표현되는 시대였다. 예이츠는 자신의 엄격한 예술적 취향과 조화시킬 수 있는 이 운동을 지지했지만 아일랜드가 영국 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것을 주창하는 애국단체에서의 그의 행동은 아주 애매한 것이었다. 예이츠는 그두 아일랜드 사회 중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기 전에 자기 자신의 입장을 주목할 만큼 애매한 자신의 고구 입장과 관련지와 명백하게 밝혀냈다. 이러한 시도는 그의 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최고의 희망은 가톨릭 전통이나 프로테스탄트 전통보다 더욱 깊은 전통을 개발하려는 것이었는데 그 전통은 그리스도교보다는 더 이교도적인 성격을 띠며
아직까지 남아있는 관습, 신앙, 성지 같은 인류학적 증거 속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는 숨겨진 아일랜드의 전통이다. 1886년부터 발표된 예이츠의 많은 수필과 평론들은 시기가 적당했으므로 진정한 아일랜드를 알려야겠다는 시도였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 예이츠가 살아있을 때는 아일랜드가 영국 정부로부터 이제 완전히 분리될 것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창 주장할 때였었는데, 이때 예이츠는 그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 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펼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그 태도를 취했다 이런 얘기죠. 1867년 예이츠가 불과 두 살 때였을 때 가족은 런던으로 이사했으며 그곳에서 아버지는 더블린에서 받았다는 것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를 희망했다. 아, 예이츠 아버지는 이제 변호사였다고 했잖아요. 변호사였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변호사를 그만두고 초상화를 그리는 이제 화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1880년 가족은 다시 더블린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고등학교에 다녔다. 휴일에는 슬라이고에 있는 외삼촌 조지 플렉스 펜과 함께 지냈는데 이 슬라이고는 많은 시의 배경이 되었다. 예이츠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화가가 되려 했다. 런던의 고돌핀 학교를 다녔지만 수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성적표에는 나쁘지 않은 수준, 다른 과목보다 라틴어에 능한 듯 철자법에 매우 취약함이라고 기록되었다. 수학과 언어에서 쩔쩔맸고 음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니까 예이츠는 뭐 그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1883년 더블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예술학교에 다녔으며 이곳에서 받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시인과 예술가들을 만난 것이었다. 또한 이때부터 오컬트에 관심을 보였고 그의 나이 17살 때에 성자로 마법사 혹은 시인으로 삶을 맹세하고 그 약속을 평생 동안 진지하게 실천해 나간다. 그러니까 그 17살 때 나이 17살 때에 평생 시인으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굳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이츠의 시는 말이죠. 예이츠의 시는 그 어디를 주로 배경으로 한 해서시를 창작을 했냐면은 이 슬라이고라는 그 지방이 이 예이츠의 많은 시의 배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작가 활동. 그동안 예이츠는 시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 발표한 것은 두 편이 짧은 서정시로 1885년 더블린 유니버시티 리뷰에 발표되었다. 같은 해에 예이츠는 비술에 관심이 있는 단체 즉 더블린 연금술협회의 결성을 도왔다. 1887년 가족이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자 예이츠는 신지학협회에 가입했다. 이 협회는 신비주의를 통해 지혜와 형제를 추구하는 국제적인 운동으로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마술은 일상 세계에서 멀리 떠난 상상의 삶의 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이츠를 사로잡았다. 반면 그에게는 과거 시대는 혐오스러웠으며 천문학보다 점성술에 훨씬 관심이 많았던 신비주의자로서 자신이 시적 영상을 둘러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그 예이츠는 점성술, 신비주의 이런 데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거 이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윌리엄 브레이크의 연서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런 모험은
플라톤 철학, 신플라톤 철학, 스웨덴 보리 신학, 연금술 등의 다른 신비주의 전통과 접촉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당시 예이처는 이미 자긍심이 강한 젊은이였고 이런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취향과 예술 감각에만 의지하게 되었다.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당시 그의 의지를 잘 드러나곤 했다. 오신의 방랑기 외에 수록된 초기 탐미주의 작품으로 아름답지만 난해하며 사소한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한 영혼의 의심이었다. 아름답고 이 예이츠 초기에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탐미주의적인 그런 그 시를 썼다는 겁니다. 1889년 예이츠는 열정적이고 화려한 미모의 아일랜드 여인 모드 콘을 만났다. 그녀의 직업은 아일랜드 독립운동가였고 페미니스트였다. 그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고뇌는 시작되었다라고 기술했다. 예이츠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으나 그 사랑은 희망이 없는 것이었다. 모두 고는 그를 좋아하고 존경했으나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 예이츠는 그 모두 고니란 여자를 좋아했는데 이 모두 고니란 여자는 예이츠를 하나의 그 시인으로서만 존경했을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열정을 아일랜드에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목소리와 몸으로 몸소 구사하는 반항자이며 웅변가였다. 예이츠가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에 가담했을 때 부분적으로 신념 때문이었으나 대부분 모두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그 시절 아일랜드에 대해 수많은 쓴 많은 글들은 모두를 향한 속삭임이었다. 1902년 더블린에서 희곡 캐슬린 니 훌리안의 니 초연되었는데 모두가 캐슬린 역을 맡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이츠가 그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흐름이 강했을 때 예이츠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모두곤이란 여자는 그 아일랜드가 독립해야 한다는 그런 그 강력한 주장을 펼치는 운동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좋아함에 따라서 이 예이츠도 처음에는 그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가 그 모두곤이란 여자를 좋아하고서부터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891년 논쟁의 여지가 많은 아일랜드의 지도자 찰스 스튜어트 파넬의 급속한 몰락과 죽음 이후 예이츠는 아일랜드의 정계가 희망을 잃었다고 느꼈다. 정치가 남긴 텅 빈 공간을 문학, 예술, 시, 희곡, 전설이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에세이집 켈트의 여명은 이런 목적을 향한 예이츠의 첫 번째 노력이었지만 1896년 오거스타 그레고리 부인을 만날 때까지는 진전이 없었다. 그레고리 부인은 귀족으로서 극작가가 되었고 그의 한 친구가 되었다. 부인은 이미 서부 아일랜드 지방의 민간 전승인 옛날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예이츠는 이 전승 지식이 고대 의식 및 자신의 감정과 기독교가 완전하게 파괴되지 못한 이교도 신앙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 민간 전승이 농촌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몰두와 연관하면 사람들과의 명백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예이츠가 아일랜드의 민속을 엄격하고 고매한 문체로 표현하면 순수한 시를 창작할 수 있고 개인적인 용어로 그 자신의 정체성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이상을 정체에 적용하면 농부와 귀족을 연결시키는 것인데 즉 경험은 농부의 것, 문체는 귀족적인 것을 취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그런 연결은 도시와 부의 산물인 미움받는 중산층을 비난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도덕적 효과는 가져올 것이다.
1897년부터 예이츠는 카운티 골웨이 쿨파크에 있는 그레고리 부인 집에서 여름을 보냈고 쿨파크를 사라져가는 우암의 세계와 결부시켰다. 그 공원이 농부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 그 시각을 완벽하게 해주었다. 1911년의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예이츠 모습입니다. 예. 1899년 예이츠는 모두 군에게 청혼했으나 거절당했다. 군은 예이츠의 문학적 이상을 이해하지 못했고 온건한 투쟁 노선을 따르지 않았다. 예이츠는 예술가였고 군은 사회운동가였다. 예이츠는 50살이 넘을 때까지 30년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혼했지만 늘 거절당했다. 그러니까 50살이 넘을 때까지 이 여자한테 이제 청혼을 계속했으니까 50살이면 50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살이 넘을 때까지 30년 동안 줄기차게 이제 곤에게 그 모두 곤이란 여자에게 청혼을 한 겁니다. 이 30년을 줄기차게 계속 모두 곤이란 여자에게 그 청혼을 했는데 이 모두 곤이란 여자는 시에는 관심이 없는 여자고 그러니까 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활동에만 정력을 쏟는 여자였다. 이런 얘기죠. 또한 이 시기에 예이츠는 갈대숲의 바람을 발표하면서 현대 문학의 방법을 확립했다. 4년 후 그녀는 아일랜드의 애국통지이며 영국의 압제를 함께 증오하던 아일랜드 군인 존 맥브라이드 소령과 결혼했다. 그렇게 예이츠가 따라다니던 그 모두곤이란 여자는 결국은 그 예이츠하고는 결혼을 하지 못했고 그 아일랜드의 군인 맥브라이드 소령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이츠는 뭐 속된 말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식이 돼버렸던 거죠. 그렇게 줄기차게 30년 동안을 청혼했던 여자가 예이츠가 아닌 엉뚱한 이제 군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한편 예이츠는 시와 연극이 아일랜드 전 국민을 변모시킬 수 있으리라 믿고 문학과 희곡에 전념하며 문예운동을 하였다. 그런 활동은 더블린의 그 유명한 예비극장을 설립하면서 절정에 달았고 이 극장은 1904년 첫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아들과의 반목을 주제로 한 베일 해변에서는 첫 상연 계획에 들어있었다. 그 후 수년간 예이츠는 애비 극장의 일반적인 운영에 몰두했었다. 그 당시는 논쟁이 빈번한 시기였다. 그의 작품들은 비종교적이고 반카톨릭적이어서 반아일랜드적이라고 비난받았다. 배우 제작사 신문 등과 논쟁도 잦았다. 1907년 존 밀링턴 싱의 서부인 난봉꾼의 초연 때는 극장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언제나 자긍심이 강하고 당당했던 예이츠는 논쟁 시 만만찮은 투사였다. 그는 또한 과거의 상처를 빨리 잊지 못해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샀으며 중산층 상인 및 대부분의 더블린 사람들처럼 인습적인 성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경멸했다. 현대의 시민들, 카톨릭 교도, 프로테스탄트 등은 모두 예이츠가 영웅적 가치관에 호소한다는 사실을 자신들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했다. 점차 중산층의 관심사에서 멀어져갔고 애비 극장도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애비 극장에서 상연된 많은 연극들이 그의 눈에는 천박하고 통속적인 것으로 보였다. 예이츠는 대중의 변덕에 의존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연극으로 마음을 돌렸다. 1913년 미국의 신 에즈라 파운드의 비서로 일하며 서식스 주에 있는 스톤 카티지에서 그와 몇 개월을 보냈다. 파운드는 그 무렵 일본의 고전극인 노이 번역을 원고를 교정하고 있었는데
예이처는 거기에 큰 자극을 받았다. 그 극들은 대중보다 조신들을 기준으로 한 귀족문화에서 생겨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점차적으로 노극에 해당되는 대응물로 간주될 수 있는 극들을 고안해냈는데 그것은 무희를 위한 사계극으로 극장에서뿐만 아니라 응접실에서도 상영될 수 있는 일련의 짧고 형식적인 극이었다. 예이처는 이러한 연극들을 새로운 종류의 연극, 즉 말, 가면, 춤, 음악, 모방이 아니라 상징적인 동작의 조화로 생각했다. 그 연극들은 상류 사람들, 즉 그런 형태의 장점을 즐기는 소수들에게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16년 초연된 매의 우물에서는 그가 믿어왔던 많은 가치관을 구현한 작품이었다. 돈과 대중을 위한 부르주아 극장은 고대 그리스 연극이 일으킨 동정과 공포보다는 신경질적인 흥분의 장소일 뿐이었다. 이 시기에 예이처가 관심을 가졌던 예술은 관객들을 잠시 동안이나마 지금까지 너무나 미묘해서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없었던 마음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수록 할 수 있는 예술이었다. 이러한 가치관은 아일랜드 생활의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전속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1913년 휴 레인경이 수집한 39점의 프랑스 인상파의 그림 처리 문제에 대해 벌어졌던 분쟁은 예이춘의 눈에는 사악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레인은 그 그림들을 더블린 시립 현대미술관이 한 화랑을 마련해 그것들을 전시한다는 조건 아래 기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레인은 화가 나서 런던의 국립미술관에 빌려줬고 1915년 그가 죽자 두 미술관이 이 그림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1913년 예이처는 이 논쟁에 개입했다. 왜냐하면 레인의 훌륭한 행동이자 귀족적 조치가 한 비천한 더블린인에 의해 능멸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훌륭한 행동이자 귀족적 조치가 한 비천한 더블린인에 의해 능멸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예이지 책임에 실린 많은 시들은 레인 논쟁에 의해 고취된 작품으로 매우 통렬한 작품들이다. 이것은 예이츠와 아일랜드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1907년 그레고리 부인과 함께 피렌체, 밀라노, 우르비노, 페라라, 라벤나 등지를 여행했고 이탈리아 말과 도시들이 나타내는 귀족적 우아함의 증거를 결코 마음속에서 잊지 않았다. 1913년부터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즉 예의와 정중함을 존중하던 완전히 사라져버린 왕국에 대한 갈망이 그의 작품 속에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1915년에는 영국에서 기사 자기를 수여했지만 단칼에 거절한다. 한편 그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로 아일랜드가 아직 영국령이었던 시절에는 비밀 독립운동단체인 아일랜드 공화주의 형제단체의 회원이었다. 그러나 1916년의 부활절 봉기 등 아일랜드 독립투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정치투쟁과 거리를 두었다. 그렇게 그 아일랜드가 영국으로 또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가 그렇게 모드 곤이라는 여자를 좋아하고서부터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1917년 예이처는 모드 곤의 딸 이졸트 곤에게 청혼해서는 거절당했다. 몇 주 뒤 조지 하이드 리스에게 청혼해 1917년 결혼했다. 1919년 딸 애니 태어났고 1921년 아들 윌리엄이 태어났다.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이 설립되어 예이처는 아일랜드 상원의 새 일원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수락했고 6년간 봉사했다. 1923년 12월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 상을 받고 그의 시집들은 판매량이 급증하게 되며 전 세계적인 유명한 인물이 되어 현대 가장 탁월한 시인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1923년 10월 12월에는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예이츠는 아일랜드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시인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시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이츠가 예전에 그 모드곤이라는 여자를 좋아했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그 모드곤이라는 여자를 좋아했었는데 그 모드곤이 이제 군인하고 결을 했다잖아요. 그 모드곤이 군인한테 시집을 가서 또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또 좋아했다는 거죠, 예이츠가. 그리고 엄마도 좋아했고 또 딸이 태어나니까 그 딸을 또 좋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딸도 역시 결혼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엉뚱한 여자와 이제 결혼했다, 그죠. 그는 아일랜드가 독립을 쟁취한 직후에 노벨상을 수상한 아일랜드인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알고 있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이 상을 받았다고 강조하려고 노력했다. 그에게 보낸 많은 축하 편지에 대한 그의 답장은 나는 이 영광이 아일랜드 문학의 대표자로서보다 개인으로서 나에게 덜 다가왔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유럽이 자유국에 온 것을 환영하는 일부분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명예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상상력, 역사, 비술의 관계에 쏠려 있었다. 그는 그의 생각을 한 위대한 책, 즉 예술에 관한 신성시 될 만한 책으로 재현하고 싶었다. 그 결과 1925년 비전이 초판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예이츠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몇 년간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1937년 결정판을 냈다. 노벨상을 받고도 안주하지 않고 그의 시는 날이 갈수록 기량을 더해가고 있었다. 탑완은 그가 고트에서 구입한 무너진 노르만 성의 이름을 따서 붙인 제목으로 그의 작품 중 가장 도도한 것 중의 하나이며 매우 노련한 예술가의 작품이다. 그 작품 속에는 일생의 경험이 완벽한 형태로 구사되어 있다. 그렇지만 예이츠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 가운데 일부는 그 뒤에 씌워진 나선 층계로 나왔다. 노년이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노년의 예이츠 모습입니다. 네. 지금 저 녹화를 시작한 지가 28분을 경과했습니다. 예이츠는 60대 후반에 이르러서도 계속 작품을 썼다. 그의 감정은 예전처럼 강렬했지만 이 시기의 시는 대부분 상상력의 병적인 흥분 때문에 손상되었고 현실과 정의 사이의 균형도 불안정했다. 세계는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고 예이츠는 그것을 혐오했지만 자주 세상의 몰락에 매혹되기도 했다. 귀족적 스타일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독재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 말년에는 파시스트라는 비난을 받았다. 자신이 존중해온 가치관이 파괴되고 있다고 느끼며 예이처는 그 가치들이 위대한 인물, 즉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 구출될 수 있다고 상상했다. 예이처는 활력과 독재주의적인 명쾌함 때문에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를 지지하기도 했다. 이거는 참 새로운 사실인데 이게 예이츠가 그 이태리의 그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를 지지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산문으로 된 소책자 보일러에 관하여에서 자신의 분노와 절망을 부패한 세상을 토로했다. 이것으로 인해 그런 정치의 권력을 갈망하며 그 권력을 갖게 되면 폭력적으로 사용하리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예이츠의 분노는 시인의 분노였고 삶에 대해 갖고 있던 시각은 시인의 시각이었다. 그는 단지 도덕의 힘, 즉 어떠한 위대한 상징들이 만들어내는 힘을 원했다. 그는 아일랜드 자유국 상원 의원으로서 정치적 권력을 실질적인 곳에 쏟았다.
즉 검열, 레인의 그림들, 건강보험, 이혼, 아일랜드 교육, 저작권 보호, 아일랜드의 국제연맹 가입 문제 등에 관심을 가졌다. 상원의 화폐위원회 의장이기도 했다. 에이즈 말려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의 건강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아일랜드의 습한 겨울을 피해 여행을 다녔으나 은퇴하지는 않았다. 1930년대의 폭력이 끝내 전쟁을 몰고 올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한편으로는 그 전망에 두려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매혹되었다. 그는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군대의 행진소리가 사랑, 예술, 미, 예의 범절의 주제들의 소리로 들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 시절 예의체의 삶의 감각은 계시적인 것이었다. 가끔 그는 두려워 그 계시로부터 도망치기도 했으나 또 어떤 때는 그 계시에 동조했다. 1936년 자신이 사랑했던 시이며 대부분 자기 친구들이 쓴 시 모음집 옥스퍼드 현대시 모음집이 발간되었다. 여전히 그는 마지막 연극 작품들을 쓰면서 예이처는 그의 시 중 가장 귀에 거슬리는 시 헌의 알을 1938년 완성했다. 생애 마지막 2년 동안 예이처는 남프랑스의 이데알 세르주에서 요양하며 창작에 온 힘을 기울였다. 죽기 직전까지 창작력이 불타올라 연옥을 탈구했다. 죽기 전까지 시의 창작 아주 열성을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이치의 묘비입니다. 예이치 무덤에 있는 묘비. 예. 그래서 1865년에 태어나가지고 1939년에 사망했다. 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외국 프랑스에서 사망한다. 아일랜드에 매장하기 위한 최종적인 준비는 성사될 수 없었다. 그래서 프랑스의 로크부리엔에 묻혔다. 그의 시신을 슬라이고에 매장하려는 의도는 1939년 가을 제2차 세계대전의 반발로 좌절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좌절되었다. 1948년 그의 시신은 슬라이고로 결국 넘겨져서 드럼클리프에 있는 작은 개신교 교회 묘지에 매장되었다. 이곳은 그의 마지막 시집에 수록된 시 벤블러 아래에서의 명시된 장소로 그의 묘 비문에는 자신이 직접 썼던 삶과 죽음을 냉정히 바라보라 그리고 지나가라 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묘비에는 이 글이 그겁니다. 삶과 죽음을 냉정히 바라보라 그리고 지나가라. 이 글이 이제 이렇게 묘비에 새겨진 것이죠. 문학적 특징. 그래서 이제 그 이 문학적 특징은 지금 저 33분이 경고했단 말이죠. 문학적 특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